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된 건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진짜 어떡해. 아, 야, 나 이제 망했어. 아, 나 굴목 죽게 생겼다고. 아, 진짜. 아, 왜? 무슨 일인데? 나 카드 끊겼어. 뭐? 어? 너 카드 없이는 시체가 다름없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우리 이제 쇼핑도 못하고 배달 음식도 못 시켜 먹겠네? 야, 나 현금도 없잖아. 그냥 거지 됐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진짜. 예. 밥 뭐 먹을까? 배고프다. 짜장면 먹을까? 나 안 되는구나. 문득 깨달았다. 단 한 번도 돈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래도 우리 뭐 좀 먹어야 되니까 돈 좀 모아보자. 그래. 감사합니다. 조심히 하세요. 얘들아, 피자 왔다! 야! 피자 먹자, 먹자, 빨리 먹자. 이야, 진짜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야, 뭐야, 이거? 와, 대박이다. 야, 빨리 먹으면 안 돼? 야, 마늘 향 나는데? 걱정하지 마. 카드 없어도 살 수 있어. 돈 얼마 없어도 이 맛있는 피자 먹을 수 있잖아. 맞아. 우리 봐봐. 처음부터 엄마 카드 없었는데 잘 살잖아. 그러게. 뭐하러 먼저 날짜까지 정해서 그렇게 치냐? 그냥 있지. 안 그러면 엄마가 미국 들어오라고 난리 치잖아. 그렇게 한국 가서 꿈 찾는다고 큰 소리 떵떵 쳤으면 데뷔를 했어야지. 난 왜 하고 싶은 게 없을까? 괜찮아. 당분간 밥은 집에 있는 걸로 차려 먹고 알바 구해서 어떻게든 살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도 위험해. 왜요? 애초에 친구들이랑 같이 살면 자극받아서 하고 싶은 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허락받은 거거든? 근데 약속한 기한도 지났고 카드까지 끊겼고 그 다음 뭐겠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단 재현이 꿈부터 찾자. 자, 일단 방향부터 찾아야 출발하니까.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부터 생각해보는 거 어때? 좋아하는 것, 배달 음식, 게임. 배달 음식, 게임. 근데 주찬이, 너는 알바를 왜 두 개씩이나 하는 거야? 해야 하니까. 나와 살고, 할 거 하고. 내야 할 돈 내려면 두 개는 해야겠더라고. 해야 하는 거? 해야 하는 것. 또 깨달았다. 한 번도 나에 대해 고민해 본 적도 없다는 것을. 어디 가? 오늘 알바 가는 날 아니잖아. 오늘부터 바리스타 학원 다니기로 했거든.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늦었다 갈게. 조심히 왔다. 잘 가. 하나 더 깨달았다. 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아, 맞다. 재현이 영어 잘하잖아. 와, 그렇네. 영어. 그러게. 그런 쪽으로 한번 살려보는 거 어때? 좋은데? 야, 이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우리 나가서 뭐라도 해보자. 혹시 모르잖아. 너의 숨겨진 재능을 찾을 수도 있잖아. 나가자! 가볼까? 가! 가자! 가자! 가자. 야!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이야. 와, 잘하네, 잘하네. 난 알바나 가야겠다. 나도. 뭐, 어디 가? 어디 가? 그래. 어디 가?
나도. 잠깐만. 나 춤도 준비한 거 알지? 오케이. 봐봐. 현대무용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지 않았어? 너희라도 이 집을 꼭 지켜다오. 괜찮았지? 응, 괜찮았던 것 같은데.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된 건가? 아,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하, 어렵다. 야, 재현아. 야, 야, 뭐야? 누가 있어? 야, 특기를 찾았다. 오, 우와. 야,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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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승민이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영택이는 음악을 좋아하고, 난 뭘 좋아하지? 난 어떤 사람이지? 엄마, 나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지하게 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 어제는 춤도 춰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나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라. 제발 부탁이야, 엄마. 어? 제발. 아들. 어? 밥 먹었어? 어? 어? 대유리한테 들으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며?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미국으로 오라니까. 일단 카드 정지 풀었으니까 밥부터 챙겨 먹고 꿈 얘기는 차차 다시 하자. 알았지? 엄마 알겠어. 끊을게. 엄마 끊어. 그럼 꿈 안 찾아도 되나? 아니야. 이번 기회에 나에 대해 더 고민해보자. 딱 오늘까지만 쓰고.